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 유명관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예. 미래셋 저는 미래셋 증권의 유명관 연구위원님. 페이머스 리버. 유명관. 네. 죄송합니다. 페이머스 리버. 예. 유명관 연구원님. 자, 오늘의 콘트 전략은 어떤 거 소개해 주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제목은 어려울수록 좀 쉽고 단순하게라는 제목으로 지었고요. 우선 4분기 이제 21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서 그 부분 먼저 정리하고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할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대략 한 87% 정도 기업들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략 한 87% 정도의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을 마쳤고요, 발표를. 네. 근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0조 원 정도. 네, 4분기 매출액이. 그러니까 제조업만 계산했을 때 이게 사상 최대 매출액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이제 4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또 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순이익은 68%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저희는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와 실적치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매출액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4% 가량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보다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좀 부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분기라는 좀 계절성이라는 이유도 좀 있고요. 근데 제가 평가하기로는 과거랑 비교했을 때에는 양호했었던 실적 발표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4분기 실적들이 얼만큼 틀렸는지 계산해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대략 한 17% 정도 틀렸고요, 평균. 순이익은 한 46%가량 틀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네. 10%, 한 18.5%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선방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분기별로 기대치를 상회한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를 좀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1분기에는 한 64%, 작년 2분기에는 한 57%, 이제 35%까지 내려왔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사실 시장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기업들의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주식하기 어려워진다라는 뜻을 좀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저희가 점점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시장에.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4분기도 평균값이 한 대략 30% 수준이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100개 기업이면 30개 정도만 컨센서스랑 만족시키는 결과를 나왔는데 근데 이번 21년도 4분기는 한 35% 정도 이제 기대치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목 자체를 좀 예상 수준의 4분기 어닝 쇼크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것만 보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았다. 네. 이런 정도겠죠.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주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주가가 좋아야 하고 어닝 쇼크가 나면 주가가 안 좋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그냥 최근 한 달 동안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좋든 안 좋든 빠진다. 네, 이거는 이제 기업 펀더멘탈보다는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 혹시나 그런 이슈들이 주식시장을 더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했었던 업종이 왼쪽에 보시면은 금융 업종이잖아요. 주가도 굉장히 괜찮았고 실제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유일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섹터가 금융 업종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금융 업종도 저희가 이제 은행, 증권, 보험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은행이 가장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았고요. 그 다음이 보험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금융 섹터. 금융 빼고 나머지는 다 쇼크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이제 섹터가 구분을 했을 때는. 근데 어떻게 예상 수준의 4분기 어닝 쇼크가? 네, 항상 이 정도의 어닝 쇼크는 나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7% 정도 하회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늘? 네, 늘. 이제 그거를 맨날 마이너스 17% 쇼크가 나는데 네.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면 이제 4분기에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라 그래서 네. 뭐 성과급도 네 성과급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래서 조정 EPS라 그래서 네. 그러한 일회성들을 다 제거한 실제 EPS 값하고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비교해서 아.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뭐 미국이 뭐 기업 실적이 항상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교 자체가 좀 다릅니다. 아. 한국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어닝 쇼크인지 서프라이즈를 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네. 뭐 이게 선택의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네. 미국 방식이 좀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적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런 일회성 비용이나 뭐 갑자기 직원들에게 성과급 이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난 거라면 사실 그건 1년으로 이렇게 골고루 분산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회성 비용이라는 것도 4분기에 그걸 그렇죠. 몰아서 계산하면 오히려 좀 약간 왜곡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은 약간 좀 4분기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빅백스라는 네, 표현도 맞습니다. 많이 쓰는데요. 네. 4분기 때를 반영을 하면 대부분 경영진이 바뀔 때 그런 일들을 많이 쓰는데 이전에도 실적을 악화시켜 놓으면 새로 들어온 경영진 입장에서는 뭐 실적이 되게 좋게 보이는 효과를 그렇죠. 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한 것들도 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코멘트를 살짝 달아둔 게 이게 4분기 실적은 원래 이제 추정 오차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제한적입니다. 네. 이게 상대적으로 막 일회성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회성으로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뭐 업황이 정말 좋아져서 혹은 뭐 계절성에 상관없는 기업들의 실적이 뭐 분기별로 좋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네. 실제로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로 좀 제한적인 좀 그런 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설 전에 아마 3%에 나왔을 텐데 이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어닝 쇼크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굉장히 좀 심리 자체가 취약한 국면이라면은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지금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도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먼저 요 부분부터 좀 보여드리면은 네 이게 뒤에서 일단 말씀드릴 텐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말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월간으로 저희가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3월하고 4월에 가져가야 하는 조건이 이제 기업들의 실적 상향 조정 여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그 해에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올해 우리는 이 정도 목표 갖고 있고 이 정도 투자할 거고 뭐 이 정도의 배당을 할 거다. 그러면은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변화는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3월달하고 4월달에 이 컨센서스 상향 조정 여부로 주가가 크게 갈리는 부분에서 저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4분기 실적은 이랬고 지금 뭐 매크로 환경이 이렇지만 저희가 한 가지만 좀 쉽고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결국에 올해 1분기나 2022년도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지 이것만 좀 판단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제가 지금 시점이 2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8월, 9월이라면은 이 전략을 굳이 뭐 추천을 해드릴 뭐 필요가 없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는데 특히 3월하고 4월은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장 전체적인 실적 컨센서스 추이를 좀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합산 이제 영업이익이 50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1분기랑 비교했을 때 대략 한 9% 정도 YOY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이제 업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 4분기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됐어요. 반면에 검정색 선 보시면은 반도체 섹터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한 달 동안 대략 한 2% 가량 눈높이가 낮아졌는데 반도체를 빼고 보면 한 3% 정도 낮아졌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업종들의 하향 조정을 보기 좀 컸습니다. 뭐 조선, 유틸리티, 호텔 레저, 디스플레이, 화학 뭐 이런 업종들의 영업이익 좀 하향 조정 보기 컸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어느 정도 낮아지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뭐 저희가 이익이 뭐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없다.
혹은 지금 주가는 이익에 대한 뭐 둔화를 다 반영한 거다라는 판단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저는 한 2월 말까지는 이 회색선이 계속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네. 실적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들 네. 점점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업종들을 보니까 주로 그 최근에 물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그쵸. 되게 많은 거고 네. 또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좋아지지 못한 서비스 업종 이런 네. 정도가 눈에 많이 띄네요. 그리고 사실 이거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업종들이 이 1분기 실적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봤었던 비용 구조보다 4분기 실적에서 확인을 했더니 조금 더 악화되어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은 올해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1분기부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길게 이제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검정색 선은 반도체 업종의 올해 실적에 대한 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정말 안 좋게 좀 거의 비관론적으로 좀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다가 올해 한 1월부터 이 검정색 선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은 뭐 1분기랑 2분기에 뭐 낸드 가격 하락폭 디램 가격 하락폭 이 정도 전망했었는데 덜 하락할 것 같다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좋게 봤다가 지금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추정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반도체 업종을 또 빼고 보게 되면은 좀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총 저는 한 26개 업종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18개 업종이 지금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가장 편한 지금 전략은 요 앞쪽에 있는 업종들을 사는 게 지금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이나 보험, 반도체, IT 하드웨어, 은행 그리고 건강관리 내에서는 뭐 사실 이 일시적으로 어닝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황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사실 어닝이 좀 괜찮은 업종들 위주로 사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또 한 2020년 하반기나 2021년도 상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 업종이 좋아지면 화학 업종 안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 다 같이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또 기업별로도 굉장히 좀 차별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결국에 이제 앞에서 이제 마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이 마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 기업마다의 이익 모멘텀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래서 뭐 올해 그러니까 지금 추정치가 대략 한 214조 원 정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전년 21년도랑 22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대략 한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 마진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저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율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1월 달에 한 9.5%에서 지금 11%로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4분기가 안 좋아서 약간 기저효과가 생겨서 약간 일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뭐 한국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이 돌아섰다라는 코멘트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거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플러스로 바뀐 상태라서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좀 구분을 꼭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는. 그래서 뭐 사실 이 차트가 이번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에요. 그러니까 3월달하고 4월달에 반드시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실적 상향 조정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 시장의 이익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졌다라는 코멘트도 드렸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향 조정이 되는 기업들은 좀 돋볼 수가 있는 환경이 첫 번째로 마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올해 22년도에 대한 가이던스 혹은 뭐 투자 계획 등의 정보가 발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나온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가 반영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요새 이제 좀 유행하는 거잖아요. 퀀트 약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서 한번 네. 계산을 해보는 거. 저도 이제 해보면은 강한국 작가가 아주 좋아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자료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
이제 영업이익 변화율 상위 20% 기업. 네, 그러니까 네. 100개 기업이 있으면 한 20개 종목만 편입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많이 올라간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많이 올라갈 것으로 뭐 예상되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서가 발간된 다음에 이제 월 말에 일괄적으로 편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은 종목을 교체하고 이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200 내에서 이제 유니버스를 잡아서 매월 이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뭐 1월 달은 2.1%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4월 달하고 요 3월 달의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사실 과거에 올해 1월은 안 그랬지만 1월 달에는 조금 항상 연초 효과라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았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3월하고 4월은 실제로 요 영업이익 변화율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2011년도 이후부터 분석을 한 결과고요.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뭐 코스피 200 대비 혹은 추정치가 반대로 하향 조정되는 기업 대비 혹은 이제 벤치마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이 벤치마크는 동일 가중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요 실적 상향 조정이 되는 기업들의 성과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이건 이제 백테스팅을 통해서 이제 얻은 결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올해 3월하고 4월도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상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 조금 뭐 거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네. 이 실적 상향 조정이라는 팩터가 과연 시장에서 워킹을 하는지 정도 좀 체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제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렵지만 이제 쉽고 단순하게라는 게 그냥 저는 지금 하나만 보라 그러면은 실적이 과연 한 달 전보다 많이 눈높이가 올라갔는지 여부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많지도 않아요. 이러한 기업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선 저는 이 전략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리스트도 좀 정리를 해왔고요. 1차적으로는. 네. 그래서 네. 여기 차트 맞아요. 네. 좀 이것도 좀 작게 이제 좀 나올 텐데 하이닉스부터 네. 하나금융, HMM, 우리금융, 고려아연, 기업은행, LNF 예. 이제 커졌네요.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영이 칠한 기업이 있고요. 음영이 칠해지지 않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음영 칠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익 변화도 긍정적인데 제가 이제 설 전에 3%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지표가 아마 PEG 비율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EPS 증가율하고 PER 지표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러니까 PEG 비율 자체가 낮으면은 실적 성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되게 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좀 음영들을 좀 칠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나 HMM, 기업은행 혹은 뭐 LNF, DBI텍 그리고 JB금융지주 쭉쭉 심텍. 그러니까 심텍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 안 했는데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는 기업입니다. 네. 이러한 기업들은 좀 지금 가장 좀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 네. 보니까 금융주하고 반도체 쪽이 좀 주류를 많이 이루네요. 네, 맞습니다. 2차전지 쪽하고. 네, 맞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조금 되게 기업들이 많지만 네, 실제로 4분기에 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만 좀 편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올해 실적이나 22년도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는데 사실 저는 바닥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과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3,000포인트까지 바로 갈 수 있는지 얘들은 되게 의심이 많은 상황이에요. 네. 이게 바닥을 잡을 때에는 저희는 항상 뭐 밸류에이션도 확인하고 기술적 지표도 확인하는데 뭐 기술적 지표로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다 바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흔히 이제 저희가 바닥을 얘기할 때 PBR이라는 지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근데 이제 코스피 PBR이 1.1배 정도 됩니다, 지금. 근데 뭐 1배 기준으로 보면 그럼 지금보다 한 10% 더 빠져야 되는지야 지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텐데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PBR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지표가 ROE 지표거든요. 네. 이제 흔히 이제 ROE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큼 순이익을 벌어들이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올해 지금 컨센서스가 한 9.9%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ROE가.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뭐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네이버가 한 15조 원 정도 일회성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계산하면은 한 9.8%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9.9%니까 적정한 PBR을 좀 찾으려면은 이게 뭐 시장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되게 상관관계가 높은 게 PBR이랑 ROE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딱 점을 찍으면은 어느 정도 PBR을 주면 되는지가 대충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ROE가 제가 뭐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럼 미리 한번 어닝을 깎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지금 기대하고 있는 어닝보다 제가 아까 계속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한 10% 깎으면은 ROE가 지금 10%에서 9% 정도 되는 건데 이 9%에 대한 적정 PBR이 1.14배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코스피 PBR이 1.1배라고 했으니까 네. 거의 다 이제 네, 더 빠질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 다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려면은 네. 이익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좀 상승이 세게 나온다 이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네. 뭐 어느 정도 바닥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선택해야 될 건 결국에 요 실적 상향 조정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오늘 자료를 좀 그렇게 작성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보면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땐 확실히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장일 거고 전체적인 이익 규모로 봐서는 일단 어쨌든 바닥권에 대한 그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올라오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 사실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나 오른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놓고 위도 이제 상당히 막혀있는 그리고 매매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오늘 자료의 그쵸? 가장 큰 핵심인 거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그 기업이 좋은 기업들을 찾는다라면 앞서도 잠시 보여드렸던 표에서 반도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또 일부 경쟁력 있는 기업 쪽으로 그게 또 많지는 않은데 그런 정도가 그래도 그 대상에 속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예. 오늘도 사실 장 보면은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는 게 많이 보였잖아요. 예, 심리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럴 이제 사실 오늘 같이 뭐 잠깐의 급락이었지만 사실 네. 그때 이제 조금 뭔가 버틴다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계속 뭐 신경 안 쓰고 주식을 들고 가려면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에만 편할 거예요. 네. 왜냐면은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달에 나왔을 때 시종장고 얘기를 좀 많이 네. 말씀을 드려 말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장고가 좀 많이 내려온 모습들이 그러네요. 보여요. 신용장고가 네, 그러니까 네. 빌려서 투자하는 돈들. 네. 아마 저건 네. 내려온 게 일부러 준 게 아니라 주가가 빠져서 그쵸? 청산 네.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쵸? 네, 예, 가슴 아픈 뭐, 그래프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가총액 규모가 큰 맞아요. 시장이니까 예. 뭐 11조 원 정도가 부담이 되진 않는데요. 예.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대략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좀 빠졌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항상 저희는 시가총액이랑 신용장고 금액을 항상 같이 비교를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오른쪽 차트 검정색 선을 보시게 되면은 지수 지금 주황색 선이 코스닥 지수인데 네. 지금 엄청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주가가 크게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신용장고 비율은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2.6%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YTD로 보게 되면 한 0.1%포인트가량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용장고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줄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더 빨리 빠지니까 이제 이 비율 자체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뭐 주가가 단기적인 바닥이 나왔다라는 신용장고 비율이 대략 한 2.4% 정도인데 뭐 아직까지 한 0.2% 포인트 정도는 빠져야 네. 저는 신용 부담이 좀 낮아졌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저도 이 지표 때문에 오늘 사실 어제처럼 급등이 나오고 오늘 장중에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것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여전히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이제 절대적인 비율 자체가 뭐 0.5%니까요. 크게 뭐 상관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오늘 오기 전에 업데이트를 해온 부분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뭐 주식을 접할 때 뭐 대표 업종으로 접할 수도 있고 테마로도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 테마형의 주식들의 특징이 신용이 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뭐 OLED, 비메모리, 폴더블, 반도체 쭉쭉 내려와서 바이오, 게임, 뭐 엔터테인먼트, 리오프닝까지 이렇게 테마를 좀 나눠서 좀 신용잔고 추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파란색 영역이 신용잔고 추이거든요. 대부분 좀 많이 신용장과 줄었는데 여전히 뭐 폴더블이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적으로 견조했기 때문에 신용장과 많이 안 빠진 상황이고요. 쭉 보시면은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입니다. 신용장과. 바이오는 많이 빠졌네. 네. 그리고 게임은 여전히 신용장과 좀 높죠. 상대적으로.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네. 굳이 제가 그리고 원래 이 리오프닝이라는 이제 이 줄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추가한 이유가 최근에 가장 관심 많은 게 저도 질문 많이 받는 게 이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좀 신용잔고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결론은 부담은 없습니다. 아직 신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테마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테마예요. 네, 그래서 추가 반등한다 그래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그쵸. 낮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장중에 좀 변동성은 있었지만 한번 이 리오프닝 테마가 오를 때는 좀 보시면은 좀 다른 기업들도 세게 오르잖아요. 수급이 좀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오른쪽 보시면은 항상 이제 반대편에 공매도 잔고도 같이 봐야 하거든요. 주가 하락 압력.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신용 부담은 없는 테마가 리오프닝인데요. 요 공매도 잔고가 좀 늘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테마 같은 네. 경우에 미디어랑 2차전지 반도체 공매도 잔고도 굉장히 높네요. 네, 이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매일매일 이제 공매도 브리프라고 해서 보시면은 계속 쌓이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쌓인다는 의미는 네. 이쪽에 공매도를 친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압력을 베팅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신용 부담도 좀 떨어지고 뭐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뭐 상승하면 쇼커버라는 걸 반대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공매도가 많다 네.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일반적으로는 좀 잘 맞지 않습니다. 퀀트적으로는. 그래서 약간 그 희망회를 네. 돌려보면 네. 5G 같은 경우는 신용 예? 네? 예. 신용 잔고 금액도 많이 줄었고 네. 공매도도 많이 줄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올라갈 일만 남았나? 그쵸,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아직 이게 위든 아래든. 네,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 차트의 형태는. 근데 이제 절대적인 비율 자체가 4% 정도거든요. 이제 5G 테마의 신용잔고 비율이 네. 지금 한 4% 정도인데 다른 테마에 비해서 좀 절대적인 레벨은 높긴 해요. 여전히. 아, 여전히. 네. 그러니까 보시면 게임은 뭐 1.8%, 미디어는 1.4%. 이런 절적인 퍼센트가 낮지만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네. 신용이 많이 쌓였었던 게 5G 테마였어요. 네. 아, 제가 그 끝물을 잡은 거고요. 아. 어지 탐험가 한 거죠. 아. 아니, 지금은 뭐 되게 네. 신용 같은 건 되게 조심히 좀 활용을 하셔야 되죠. 지금 되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신용은 때문에. 안 써요. 아, 저는 신용은 안 하는데 네. 신용잔고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5G 쪽에. 그래서 워낙 뭐 리오프닝에 관련돼서 가장 요새 핫하고 좀 계속 뭐 기대가 높은 테마이기 때문에 종목별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이 리오프닝 ETF가 또 많지도 않더라고요. 네. 이제 타이거 이제 여행 레저라는 ETF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구성 종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 융자 잔고 비율이랑 공매도 잔고 비율 이렇게 좀 계산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좀 신용 잔고 부담이 나는 낮은 게 음영을 좀 칠한 좀 업종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특히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는 거의 신용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뭐 하나투어 이제 여행 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네 신용 잔고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또 리오프닝 내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신용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있는 건데 그게 네. 오히려 그렇죠. 모두투어는 신용 증권사에서 신용을 안 주는 예, 기업이니까 안 예. 네, 편한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신용에 대한 부담이 또 리오프닝이 지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주가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 퍼포먼스는 다른 테마들보다는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네네. 말씀을 드렸어요. 인터파크도 신용 잔고 비율이 굉장히 높군요.
네, 이게 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좀 아, 물론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좋겠지만 주가 퍼포먼스가 네. 그거랑 상관없이 최근에 뭐 예를 들어 시장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럼 인터파크 같은 거는 좀 하락폭이 클 수가 있는 거겠죠. 상대적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최근에 또 오르긴 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아, 그래요? 이 여행 관련주도 되지만 또 공영 관련주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아, 예. 인터파크. 그리고 GKL은 GKL은 뭐 카지노 골키퍼요? 하는 회사입니다. 카지노? 예예. 예. 아 GKL. 예. 강원 랜드하고 같은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네. 뭐 근데 뭐 반드시 신용이 이게 신용이 좀 빨리 쌓이는 기업은 또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 예.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 아, 양날의 검. 그만큼 네. 또 이 회사가 좋을 것 같으니까 또 실는 거죠. 그렇죠. 네. 돈 빌려서라도 사는 건 거죠. 네. 다만 이제,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가 흔들릴 때에는 네. 주가 좀 빨리 하락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이런 후보군들이 됩니다. 공매도 잔고 추이도 좀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사실 스몰캡들은 아직 공매도가 재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아, 코스닥 네. 150까지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분은 네, 롯데관광개발 정도 빼고는 네, 뭐 호텔신라나 네. 네, 이런 것들은 공매도가 되는 기업이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 공매도를 예를 들어서 어, 그 금지하기 전에 만약에 해놨으면 네. 그게 지금까지 유지될 수 네. 있나요? 네 맞습니다. 유지 그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이자 계속 내면서 유지할 건지 안 할 건지. 아 내가 이자를 내면서 그렇죠. 그런 뭐 그런 데이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네네네네. 코로나 이제 이후에 한번 금지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잡아둔 쇼 포지션을 들고 가는 외국계 증권사들 많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잔고 추이가 네. 공매도 잔고 다 모든 종목이 다 있어요? 공매도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요 왼쪽 비율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네. 뭐 한 0.5% 언더면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아~ 됩니다. 네네네. 추이를 그냥 아~ 네, 엑셀로 네네네. 이렇게 하는 작업에서 그렇죠. 좀 그래프상으로 나오긴 예. 나왔지만 네. 사실 거의 미미한 종목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네. 몇이면, 예. 아 호텔 신라 좀 있네요. 이거는 네 공매도가 되는 또 기업이니까. 좀. 호텔 신라의 신용 잔고 비율은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군요. 1.4% 정도면 높은 겁니까? 네, 높은 수준이죠. 아, 왜냐하면은 이게 주가 퍼포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네. 뭐 이 정도 쌓여 있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마다 좀 달라요. 신용 잔고 레벨 자체. 참 면세점들 안타까운 게 그 명품 업체들이 다 나가고 있더라고요. 아, 예, 예, 뭐 샤넬도 그렇고 면세점에서 예, 다 철수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 이제는 다시 될 텐데 이제 철수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일단은 뭐 많이 나가더라고요. 사실 아. 거기 가서 물론 이제 안 되는 곳들도 많지만 그래도 그럴 때 한번 싸게 산다라고 해서 가는 건데 아쉽죠, 되게 어떻게 보면 네네. 이전에 저희들 보면 면세점들이 이런 명품 업체들 유치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는데 예, 또 어떻게 될지 주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요즘에 그 리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예전에 막 그 샤넬백 하나 사서 리셀하면 돈 벌고 이랬는데 요즘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대요. 이전만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네네. 그 정도 나오면 사실 여전히 명품이긴 하지만 희소 가치는 많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또. 네네네. 하긴 그 가방 하나에 그죠? 뭐 천만 원. 요즘 샤넬이 천만 원 거의 가까이 한대요. 어 많이. 올랐어요. 예. 이 가방. 우리나라의 쌈지도 되게 좋은데. 쌈지. 예. 쌈지 갑바치. 갑바치. 네. 예. 갑바치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위원님. 모르는 브랜드. 쌈지는요? 알아요, 쌈지는. 쌈지는 아시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갑바치는 우리 명품 아닙니까? 명품이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갑바치요? 예. 가끔 저. 왜 웃으시죠? 아니요. 이게 이제 가죽을 다루는 옛날에 이제 장인을 갑바치라고 했는데. 아, 지금 유학원이면 자꾸. 예. 네? 지금 갑바치 지금 비. 아니요, 뭐 그게 아니라요. 아니 막 생각이 날랑 말랑 하는 거예요. 갑바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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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제 옛날 생각 저도 해보고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갑바치 딱 그 지갑에 갑바치 딱 써 있으면 참 그 좋았는데. 좋은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예. 그 요즘은 이제 아마. 그 무슨 행사장에서 아마 가끔 만나뵐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아무래도 참 못 찾았던 가방들 같은 경우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브랜드력에서 아무래도 조금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갑바치 그 브랜드 되게 유행했었을 때 드라마에서 갑바치 역할이 나왔는데 이정길이란 분이 하셨었는데 이게 아, 그래요? 백종으로 나왔었어요. 이게 근데 그게 생각보다 브랜드에 미친 영향이 되게 커요. 이게 막 되게 고귀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사극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네네네.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 그랬군요. 예. 자, 하여튼 그 이태리에 가죽 장인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갑바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우리나라 장인들 진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 이렇게 가죽 부드럽게 만드는 걸 무두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유명한 위원님. 알겠습니다. 갑바지 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네. 네. 그리고 저 수제화는 그 서울역 옆에 네. 뭐 염창동인가요 거기가? 거기도 잘하지만 성수동도 네. 되게 잘하고요. 아, 성수동 잘하죠. 예. 어, 정말 저도 저는 이제 신발도 그렇고 이제 옷도 맞추는 편인데 어 정말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기성복은 제가 잘 못 입습니다. 네. 자, 우리 유명한 위원님, 우리 수제 저 가죽 공예 수제 혹이 뭐 패션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미래에셋증권의 유명한 연구위원님과 함께 퀀트적 입장에서 본 네. 네, 또 우리 괜찮을 만한 업종들 기업들 한번 살펴봤고요. 유명한 위원님 어디 다음 주에 또 오시나요? 다음 주 보통 2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아,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네.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